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다 살다 별일을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투표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투표입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 며칠 전에 2016년 총선에서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김신홍가 하시는 분이 사퇴를 하고 박주민 후보 손을 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장에 갔던 사람들이 던졌던 표 4,000표가 다 무효표가 돼버린 겁니다. 이 표가 사표가 돼버린 겁니다. 한 5천 명이 여러분들 투표장을 찾아가 표를 던졌는데 그 표가 다 무효표를 처리해버린 겁니다. 참정권이 박탈당한 거죠. 그 사연은 여러분이 이미 아시겠지만 사전투표가 마무리되고 김신호 후보 국민의당 후보가 박주민 후보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은평갑의 무효표 4천여 표는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한 투표자들이 사전투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적으로 무효표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이고 사전투표 위헌성을 드러낸 아주 특별한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클린 선거시민행동의 오근호 대표께서도 사전선거의 반헌법성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2016년도 은평갑 사례를 여러분께 다시 소개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4년간 이 선거를 다루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무슨 경우가 이름 이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6년 은평갑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값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는 처음 봤습니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야, 이런 그래프도 나올 수 있겠구나.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2016년 총선부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모든 차이값 그래프는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값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사전투표 득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항상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값, 항상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데 2016 총선은 거꾸로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죠? 처음 봤습니다. 처음. 제야 H님이 제공하신 분석 결과를 보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아니 살다 살다 이렇게 별일이 있을 수가 있나.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수가 어떻게 있냐.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가 하니까 이 사전투표에 여러분들 응했던 사람들이 사전투표는 여러분들 이거를 무효표를 처리해버렸고 이게 사전투표가 무효표가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무효표가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김신호 후보의 표를 던졌던 사람들이 그 이제 투표 용지에 사퇴라고 여러분들 당일 투표 용지에는 찍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김신호 맞죠? 김신호 후보 맞죠? 예. 김신호 후보를 던졌던 사람들 가운데서 김신호 후보가
저는 박주민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놓으니까 당일 투표에 여러분들 김신호 후보한테 가야 될 표가 당일 투표에 많이 몰린 겁니다. 왜 김신호 후보가 박주민 후보를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당일 후보가 커진 겁니다. 대부분의 차이값 그래프는 사전투표를 쑤셔 넣어줘가지고 플러스 값이 더불어민주당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예, 당일 투표에 표가 더 몰리면서 당일 투표가 여러분 커지니까 마이너스 값이 다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천년기념물입니다. 예, 천년기념물이 발생한 겁니다. 사전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김신우 후보가 박주민 후보의 이름들 손을 들어줘 버렸기 때문에 박주민 후보를 이름 찍으러 당일 투표장에 갔던 사람들이 사퇴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김신호 후보의 뜻을 받들어서 박주민한테는 표를 준 겁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가 여러분 크게 늘어난 겁니다. 당일 투표가 크게 늘어나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값이 마이너스가 여러분 발생한 경우가 처음 나타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건 완전히 천년기념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는 겁니다. 세상에 살다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름들 차이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뭐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한번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